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말이죠. 인요한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만났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패하게 된이 경위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엄청 열받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번 주 이제 내일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는데,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동규 본부장까지도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성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의 이 대장동 재판 관련 이 출석이 늦어지면 그만큼 재판 진행도 상당히 늦어져서 또이 걱정이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당헌, 민주당의 당헌 당규 개정인데요. 그동안에 60대 1 비율로 되어 있던 권리당원 대 대의원의 비율이 이제 20대 1로 해서 이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 3배 이상 쪽으로 늘리는 이런 내용이요. 최종적으로 오늘 당 중앙위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명계의 반발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준석이는 지금 이낙연 대표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딱 선을 긋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 너무 뭐 앙숙관계라는 거다 아시는 건데,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은 절대로 선거할 수 없다. 신당은. 그러면서 킬리만자로의 표범. 이게 뭐, 조용필. 아주 최고 인기 그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사를 의미해 보면, 야, 이거 참 안철수 의원 요거 노래 찾아내는데 좀 좀, 먹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딱그 내용을 지금 이 가사가 대신해서 이 안철수 의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이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좀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말이죠. 이제 12월도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뭐 1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12월 중으로 최소한도 한 90만의 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주 한분한 분께서 좀 바쁘시더라도요, 도와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요, 인요한 위원장과 그 다음에 이 김기현 대표의 어제 회동, 이제 사실상 이제 성공이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본래 24일까지 예정됐던 이 혁신위 작업이 결국은 내주 11일부로 이제 사실상 조기 종료 수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를 오찬에 초대해서 당부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아주 파국은 면할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었는데, 자, 그나마 그래도요, 이 발언 수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세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의 이런 당부가 조금은 벗겨 들어갔지만은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대통령의 이 말씀, 이런 것이 크게 이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인용한 혁신위의 이 대의 명분, 그리고 이 김기현 대표 체제의 특성,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는요, 인용한이가 당 대표보다도 더 상왕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거. 이건 그러지 않아도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이당 지지율과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갖고 과연 내년 총선이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를 코너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비대위도 좋다. 비대위 하면은 뭐 원희룡이라든가 한동훈 다 좋은 사람들인데 고건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요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레드라인을 넘어가도 한참 넘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얘기를 듣고요. 당 대표의 자리에 있는데 뭐 이해할 만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대표는 이 사당에 저는 없다고 봐요. 그야말로 이거는요, 윤 대통령한테 지금 야당이 윤 대통령은 하야해야 돼. 퇴진해야 돼. 탄핵시켜야 돼. 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말이죠. 그냥 뭐 막연하게 비대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도 뭐 가끔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비대위원장까지도 3명을 딱 찍어버렸잖아요. 이거는 뭐이 김기현 대표가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하극상의 풍조로 저는 볼 수밖에, 즉이 항명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인간적 배신감까지 느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별도로 이제 비공개 오찬 이 회동을 통해서 당부를 했겠지만
이게 별로 먹히지 않은 게, 지금 이제 당내 외 이런 분위기는, 저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혁신위가 오로지 공천 얘기만 하다 끝났어요. 자, 혁신위가, 물론 이제 공천을 잘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기니까, 혁신안 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 관련 부분인 것만은 맞아요. 근데 시종일관 공천 얘기에만 집중되었다는 점은, 이거는 어젠다 설정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이완구 위원장이 계속해서 언론에 하루에 수십 차례씩, 그냥 뭐 계속 딱 혁신위원장이 임명되기 직전서부터 시작했고, 어제까지 매일같이 모든 언론에 다 나와서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한 거, 이거는 지나치다. 과유불급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준석이가 인정을 안 합니까? 무게감이 없다. 왜 무게감이 없으니까? 매일같이 대표할 때도, 지금도, 온갖 언론이면 언론, 그것도 모자라면 SNS, 이거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보수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좀 점잖게, 무게감 있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무게감이라는 게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완구 위원장도 지나친 언론 노출. 언론 노출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니까 말의 무게감에 빠져. 말의 무게감에 빠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서로 충돌해. 그러다 보니까 레드라인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당 최고 지도, 이 지도부가 인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김기현 체제를 물러내고 비대위로 가든가, 아니면 공천과 관련한 혁신의안을 받아들이는가. 요게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제 마지막에도 이제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실패로 끝나는 혁신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혁신의가 이제 본래 왔다 갔다 했잖아요. 조기 예산 아니야. 그러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최종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럴 바에 이제 우리가 뭘라고 혁신이 고생을 하냐? 일찍 끝내자. 그래서 11일 날 모든 지금까지 혁신위에서 내놨던 안을 전부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 그걸로 끝낸다. 이렇게 정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요. 이 혁신위에서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이제 김기현, 인용한, 어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끝났는데, 이 어제 이 회동이 불과 15분밖에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분밖에 진행되지 않았고, 김기현 대표는 혁신의안을 바로 수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혁신 의지는 우리가 믿는다.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용한 위원장은 이제 의지를 확인했다니 참 다행이다. 그래서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윤 대통령이 어쨌든 양쪽 모두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됐든지 간에. 근데 여기서 대놓고 싸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봉합이 되는 수순에서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인용한 위원장의 이제 발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혁신안에 국민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국민의 이름으로 혁신화를 받아라라는 최후 통첩성 입장을 내놓은 거.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인용한 위원장이 이제 더 이상 오늘부터는 이제 언론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 예.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김기현 체제로 하여금 본인들의 혁신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려고 하는 이 작전은 실패했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가 되고,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 레드라인을 넘어갔다라는 것이 그 제일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간에 이제 덕담으로 시작해서 덕담으로 끝나는 수준의 혁신이밖에는 되지 않은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말이죠. 본인이 공관위원장을 하겠다. 요거는 또 다른 레드라인 중에 레드라인이 아니냐.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김기현 대표, 아 김기현 대표도 어쨌든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용한 위원장이 조금 의도는 좋았으나, 이 절차 중에 민주주의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적인 그 민주주의,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조용하게 혁신위에서 내부 논의를 하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조용하게 지도부에도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밀어붙이니, 그래도 최고위가 최고위 아니에요. 지도부 아닙니까? 지도부가 나 따라와라 이런 얘기인데 따라가겠습니까? 자존심 있지? 자, 안 따라갔다. 예. 그래서 그 이제는 이 혁신의 평가,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실패로 저는 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동규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 이제 사고 난건뭐다 아시고,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경찰에서
양측 쌍방 과실인데 유동규 대리기사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동차, 트럭은 한 100km 속도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간, 그리고 유동규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2차선에서 꽝 하고 부딪혔어요. 자, 요거를 가지고 쌍방 과실로 몰고 오히려 유동규 본부장 이 대리기사의 과실이 더큰건 아니냐, 요렇게 지금 경찰에서 어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 지금 본부장이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죠, 요거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수사를, 지금도 뭐 수사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수사가 아니고 좀더 깊이 있는 이 체계적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 본격적 수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게 또 장기화되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제일 빨라요. 자,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180도 돌아서요. 이거 정말 얼마나 큰일 날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차가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예.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유동규 차량이 조금 더 앞서서 딱그 각을 질러서 들어왔어요. 이거를 지금 예, 고속 추락 8.5톤 추락이 받은 겁니다. 뱅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선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까지는 이제 허리하고 이제 두통 요 정도로 호소하면서 어제 긴급 입원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딸들이 날라가지고 이제 테러 위협을 하고 있고, 개딸들은 윤 정부와 검찰이 이런 이제 공작을 꾸며냈다 이런 입장을 내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가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식 수사 국면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유동규 이번 이제 본부장의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뭐 영화까지도 이제 거론되고 있는 과거.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이 사단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자, 뭐 영화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범죄 스릴러 영화인 아수라, 신세계 요런 영화까지 예, 지금 예,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동규가 아수라 당한 건 아니냐라는 신조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유동규 측의 추가적인 그 입장, 요런 걸 보면서 여러분께 또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이 민주당, 지금 이제 법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카 의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검찰 측에서는요, 지금 이번 주 이제 이 법카 그 공익 제보자죠. 그래서 이재명 법카를 제공한 조명은 씨를 이번 주에는 3번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김혜경과 이재명에 대한 법카 소환 조사가 조일께 들어갔다 이런 이제 보도를 지금 접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는요, 이재명과 김혜경의 법과 의혹에 대한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미 이 관련해서는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 판례 중에 하나가 바로 2014년도 판례인데요, 이런 법인 카드를 갖다가 개인 연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해, 그러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한 주식회사 임원이 법인 카드 4개를 가지고 유용한 혐의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보면 개인 용도,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그 다음에는 반복적, 요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죠. 요것을 지금 이번에 김혜경과 이재명의 법카에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번 이제 소환 조사에서 이제 관련자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인 카드를 누가 왜 결제했는지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사용처 폐쇄 회로를 통해서 사용 인물, 시간도 파악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수사는요, 이 비서실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의 협조 여부가 굉장히 이 성패에 지금 갈림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단순해 보여도 100건이면 100건 모두 다 사용 기록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까다로운 수사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최근 들어서 말이죠. 이 김동연이가 이 법과 수사에 관해서 별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하나의 큰 장애물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법과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언론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요. 무려 14만 건의 내역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이 1만 5,090건, 특근 매식비 내기 1,573건, 과일가게 매점 거래 내역이 9,469건. 그래서 22개 항목에 14만 4,600여 건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지금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져갔기 때문에 요 분석이 끝나면은 결국은 이재명, 그리고 그다음에 그 김혜경 이 소환은 결국 소환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 당헌 당규를 고치는 지금 이제 민주당 내부 동향. 요게 지금 비명계들 굉장히 자욱하고 있어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지금 사당화되고 있는 결정적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명계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지난 27일 날이죠. 당무위에서 이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어요. 왜냐? 이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해달라. 이건 뭐 개딸들이 아주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뭐 개딸 민주당 만드는 거야?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당무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 투표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반영비율이 현재로서는 60대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20대 1 미만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결국은 이제 강성 지지층, 이 개딸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개딸들은 대부분 다 권리당원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도요, 지난 27일 날 당무위가 끝난 다음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1인 1표제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큰건 사실이다. 그러나 단번에 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비율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개딸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개딸이 목소리를 담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당헌 당규까지도 지금 손보고 있다. 이러니까 비명계가 지금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현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 정말 권물 3년 화무 11년이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도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폭이다.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때 하느냐라고 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에서 지난 27일 의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오늘 중앙위에서 최종 투표에 붙여지는데요. 아, 이거 뭐 당연히 중앙위에 올라가더라도 전부 통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비명계에서는요,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갖다가 의정도 안 거치고 중앙위에서 온라인 투표로 결정한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예정된 의총에서 문제 제기가 다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지금 반응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 뉴스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이낙연 대표는요, 전직 총리들하고 만나고 있죠. 그러나 전직 총리 3명이 한 자리에서 만나는 것까지는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각자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각자 입장이 정치적인 그 지분과 그리고 정치적인 본인들의 이 팬덤층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3자가 동시 패션으로 만나는 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신당창당 쪽으로 이낙연 대표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도 아, 이낙연 대표 한번 만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이준석 만나는 거나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준석,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하겠다. 요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당 세력이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이제 더 지분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좀 재빠르게 이제 동작을 취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이제 퇴짜를 맞은 것 같겠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주재가로 킬리만자로의 표범,
요거를 추천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요, 야, 너 해봐야 안 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안철수 의원이 단 한마디로 이준석을 내치고 있다. 그러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뭐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뭐이 자막에서 보시듯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 정도 피 올라가 굶어서 얼어서 죽는 눈높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이게 말이죠. 지금 현재의 딱 이준석을 정확하게 지금 내이 묘사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이거 아주 그냥 뭐 점잖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을 직격하고 있는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상당히 그좀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사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본 방송은 이걸로 마치고요. 또 이어지는 저의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